경기도 극단이 올해 레퍼토리 시즌 마지막 작품으로 맥베스를 선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가장 강렬한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경기 아트센터 무대 오르기 전 리허설 모습을 최창순 기자가 담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최고의 전쟁 영웅인 맥베스. 새 마녀로부터 왕좌에 오를 거란 예언을 듣고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맥베스의 아내마저 욕망에 불을 지르자 정의와 야망 사이에서 고민하던 맥베스는 결국 왕좌를 차지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여기, 이 시간. 미래를 걸고 모험을 해봐도 되겠지. 공평하신 정의의 신은 강한 자의 간절한 손을 들어주시는 법. 정말 내가 그래도 될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가 경기도 극단의 올해 레퍼토리 시즌 마지막 작품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작품은 한태숙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아 욕망과 탐욕 앞에 굴복하고 파멸을 가는 모습을 통해 고귀한 인간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성이 느껴지고 포기하는 데거나 그 다음에 그걸 이겨내야 되는 의식 그리고 점점 그런데 가라앉아가는 배의 어떤 배 안에 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좀 상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군사 훈련 장면과 상상을 깨는 무대 공간을 눈여겨보면 더 새로운 맥베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연기 세계를 보여주는 전박찬 배우와 강렬한 연기로 주목받는 성여진 배우가 경기도 극단 단원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세상 속에서 맥베스라는 작품을 보면서 관객들이 함께 고민하는 이 한 시간 반이 소중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을 이해하는데 하면서 참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어쨌든 전맥베스 전박찬 배우 그리고 한태숙 선생님 경기 아트센터 경기 극단 배우분들을 믿고 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극단의 연극 맥베스는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